고위험 시설 전체에 대해서 집합 금지 명령을 발령합니다. 해당 시설은 클럽과 룸사롱 등 미용수족, 노래 연습장, 300인 이상 부양 학원, 뷔페, PC방 등 총 12종. 우리 시는 지난 8월 18일, 19일 양일간 684개소를 표본으로 해서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면밀 조사했습니다. 그 결과 전체 약 40%가 핵심적인 방역수칙, 마스크 착용, 출입명부 작성을 준수하지 않았고 그 외 일반적인 방역수칙 위반까지 포함하면 대다수의 시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. 더 이상 특별 전문가, 개별 업체에 대한 행정명령으로는 이를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체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.